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메커스입니다. 메커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반도체 쪽에 이 주가가 끔틀거리면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테마까지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메커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메커스를 좀 보겠습니다. 메커스가 어제 뭐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상승을 나오니까 관련해서 이제 관련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메커스 이것 말고도 또 상승하는 이유 여러 가지들 확인해 볼 텐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반종민 사장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어제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앞으로 뭐 2036년까지 대대적으로 좀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걸로 좀 알고는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그 메커스가 이제 유통하고 있는 메커스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그 자일링 그 FPGA 반도체.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총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 좀 명칭이 좀 그러는데요. 네. 그 FPGA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가상화폐 채굴을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일 그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가상화폐에 관련된 과세 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가상화폐주로서도 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테마. 비메모리 반도체와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 테마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2020년 그 12월에 그 소득세법에 대해서 그 그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과세를 하기로 네. 했었죠. 예, 네,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통과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내년에 과세를 매기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20대, 30대의 선거 투표권을 그쵸, 좀 그쵸.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와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메커스가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뭐 가상화폐 아니면 NFT, 뭐 메타버스 이런 엮이는 테마들의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적인 이 반도체 관련된 펀더멘털이 부각되는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요즘 영어로 앞에 시작하면은 다급등하네요. 네. 네.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네. 쪽인데 앞서 메커스가 하는 일 중에서 FPGA 반도체 관련된 네네. 얘기 또 새로운 얘기가 아닌가 네. 싶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은 반도체는 딱 찍어내는 순간 그가 이 반도체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FPGA 반도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에 회로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반제품 정도로 나와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다양하게 여기저기 많이 쓰일 수 있는 맞춤으로 쓸 수 있다는 거군요. 예, 맞춤형 좋은 표현이시네요. 네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또 방향으로 이런 가상화폐 채굴이나 또 그와 관련된 뭐 마찬가지로 또 이어질 수 있는 NFT 쪽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죠. 근데 이쪽에 많이 쓰인다기보다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이 회사가 아날로그 반도체 쪽도 강점이 있는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쪽 이쪽과도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지금 총판을 한국 대리점을 하고 있는 위에 있는 회사가 자일링스 그리고 또 르네사스 다 이와 관련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 메이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의 총판을 통해서 이 그에 따른 이제 기술 영업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주요 업체 중 하나인 자일링스가 이제 AMD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죠. 이제 승인이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AMD 쪽까지 합병이 들어가다 보니까 AMD 물량까지도 우리가 같이 대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상반기 실적 나온 것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95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치 수준까지 상반기에 다 했다. 나오게 네.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네요.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시총이 좀 올라서 1,400억이다.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가지고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커스에 대해서 두 분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비메모리 쪽에서 그리고 FPGA 반도체의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상화폐라든지 NFT와도 연결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다. 어제 뭐 17% 급등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오늘 오히려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매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